제주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와 가담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합법적인 홀덤펍 매장을 가장해 칩을 나눠주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29명을 송치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홀덤펍 매장입니다. 수개월째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통상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할 수 있지만 폐업한 이곳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칩을 구입해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기면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계좌이체를 해주는 수법으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운영진 2명은 돈의 조직폭력배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수수료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챙긴 범죄 수익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전국적인 홀덤펍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사업장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검거를 시도했지만 나일론식 변칙 영업을 하면서 단속망을 피해왔습니다. 결국 1년여간 계좌 추적과 집중 수사 끝에 지난 4월 도박장 운영진과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딜러와 종업원, 그리고 불법 도박을 한 다른 조직폭력배원 등 29명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홀덤펍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를 포함하여 도박 행위자 등 총 29명을 검거 송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홀덤펍 내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홀덤펍 사업장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사행성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